더 줘? 아니 이제 됐어. 너 다 먹어. 이 시간에 자전거를 타네? 이 자전거 어때? 예뻐. 5분 후에 니네 집에 자전거 도착할 거야. 나한테 올 때 타고 와. 나 자전거 있는데. 일어났니? 언니, 제가 왜 이 방에 있어요? 너 정말 몽유병인가 봐. 언니는 어디서 잤어요? 네 옆에 붙어서 꼭 껴안고 잤다. 왜? 나연아, 너 자전거 탈 줄 아니? 저 자전거 너 탈래? 왜요? 언니 안 타요? 너 가져, 자전거. 갑자기 왜요? 저 자전거 갖고 내가 네 돌멩이 버린 건 잊어라, 어? 고마워, 여기까지. 지윤 씨는요? 꽃시장 갔어요. 커피숍에 놓을 꽃 산다고. 아... 갈게요. 고마워요. 뭐야? 웬 자전거? 이쁘지? 응, 이쁘네. 너 자전거 있잖아. 또 샀어? 그거 강나은 줬어. 안 들어가? 아이스크림 사왔는데. 강나은이랑 먹어. 난 갈 데가 있어. 어디? 알 거 없잖아. 나 지금 너한테 간다. 마음에 들어? 어, 무지무지 마음에 들어. 신지윤, 내 마음 너한테 맡길게. 내 마음 바뀌게 만들어봐. 널 좋아하게 만들어봐. 기회를 줄게. 야! 야! 축하해 주열매. 이제부터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. 안 그러면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모르니까. 연애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? 100일째라든가 1000일째라든가 그런 날짜들은 도대체 언제를 시작으로 헤아리는 것일까? 난 태권도 유단자니까 돌려서 말 안 할게. 나 너 좋아해.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일까? 아니면 처음 입을 맞춘 날부터 시작하는 것일까? 그게 아니라면 일상적이지 않는 어떤 순간. 축하해 주열매. 이제부터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. 안 그러면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모르니까. 내 가슴이 섬세하게 흔들렸다면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된 것일까? 어쨌든 나와 신지윤은 연애를 시작했다. 녹음실 오고 있지? 녹음실 가기 전에 얼굴 보여주고 가. 나 지금 네 앞에 있어.
아 뭐야 진짜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거야? 잠시만. 30초 후 아이스커피 도착. 이 연애의 사랑은 없었지만 웃음은 있었다. 미사야. 네? 너 커피 마시고 싶지? 네. 언니가 맛을 보여줄게. 내가 셋을 세면 커피가 와. 하나, 둘, 셋! 커피 배달 왔습니다. 오, 시키야. 언니가 이런 사람이야. 그러나 벼락을 맞는 것 같은 짜릿함이 없다. 이 연애 이대로 괜찮을까? 커피? 아니, 우유. 그냥 LP 편한테 나무를 하나 심어 달래지? 나무는 왜? 그 꽃이 드는 거 아까울 거 아니야? 어떻게 알았어? 생각 같아선 박제해놓고 500년 보관하고 싶어. 이 연애에는 그리움으로 지새는 밤도 없다. 보고 싶다. 무슨 답을 보낼까 생각하고 있지? 그럴 땐 나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돼. 진심이 아닌 말 신지윤에게 해도 괜찮을까? 나도 보고 싶어. 근데 보고 싶다고 말하고 나면 그게 진심이 되어버리기도 한다. 데리러 갈까? 집에 와서 음악 같이 들을래? 아 조심해 넘어져. 아 내려와 내가 골라줄게. 그냥 LP 뭐 있나 보는 거야. 희귀 앨범 진짜 많네. 아이 그냥 노트에 적혀있는 리스트를 봐. 넘어진다니까. 안 다친다니까. 자 봐봐 저 끝에서부터 사랑이 아닌데 여기까지가 60년대 설렐 수가 있을까? 여기까지 70년대 그리고 80 90 깔끔하지? 제일 좋아하는 LP는 뭐야? 딱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 교수 사운드 트랙. 이게 왜 좋은데? 좋아하는 여자랑 밥 먹게 줬어.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이거 여름이 안녕 사운드 트랙. 이건 왜? 그 여자를 집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하게 줬지? 나머지 하나는? 이거 월량대 표하적심 천밀밀 주제. 이건 왜? 그 여자가 내 운명이구나 확신하게 해줬어. 그럼 내가 오늘 네 번째로 좋아한 LP 만들어줄게. 오. 이건 어때? 오 완전 좋아. 잠시만. 자. 이제 혼자선 여기 절대 올라가면 안 돼. 명령이야. 왜? 하나도 위험하지도 않는 문에도 머리 찍고 다니는 여자잖아. 확실히 설렌다. 이건 사랑일까?